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노동규 기자가 기술 시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세단, 자율주행을 시작하자 자율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자 조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발도 지금 다 뗀 상황입니다.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스스로 급제동하고 녹색 신호등 사람 모형 앞에선 속력을 줄입니다. 고속도로에선 시속 60km대까지 빠르게 달리다 요금소가 나오면 속도를 줄입니다. 이 맵과 라이다 센서 퓨전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이른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거듭하는 게 상용화의 관건. 도심지 도로와 고속도로, 교외 등 실제 주행 환경을 재현한 11만 평 KCT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버스 전용차로도 있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그리고 거의 실제인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300m 길이 터널에선 안개와 강우 등 가혹한 환경을 재현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IT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학들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언한 상황. 최근엔 자율주행 성능에 치명적 오류를 일으키는 카메라 센서의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닦아내는 신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030년 2,400조 원 규모로 커질 자율주행차 시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베이징에선 이미 완전 무인 택시가 다니는 등 각국이 레벨 4 상용화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 청계천 등에서 무인 택시 실증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